부분도 잘 볼 수 있게 한 번씩 그전 거 계속 복습해. 자, 보세요. 290번은 어디가 틀렸죠? 자, 여기가 틀렸어요. 자, want는 will, not의 줄임 표시지, 그치? 자, 근데 if, 만약 뭐뭐라면이니까 조건이나 시간 부사절에서 뭐를 쓰지 않는다? will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꿔줘야 돼요? don't로 바꿔줘야 되지, don't. 알겠어? 자, 수능에서는 이제 안 나오지만 학교 내신에서는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도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312번. 자, 요거는 요 when이라는 것 때문에, 그죠? 뭐뭐 할 때, 자, 1980년에 오픈했을 때, 과거에 오픈했을 때 서울의 상징이었다. 그러니까 when이면 was를 써줘야 된다고 했어, 그치? 그리고 since면, 자, 요거를 바꿔도 되죠. when을 since로 바꿔도 돼요. since면 has been을 써줘야 되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자, 시제 문제는 문법 문제로 나올 때는 요 힌트가 항상 있어야 돼요, 기준이. 그러니까 그 when이면 was, since면 has been. 자, 왜냐면 요 뒷부분이 없으면 둘 다 맞는 형태란 말이야. 해석도 똑같을 수 있고, 서울의 상징이었다, 서울의 상징이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런 힌트를 잘 체크를 하세요. 자, 318번은 자, 나는 글을 즉시 알아봤대, 과거에. 자, 왜냐면 내가 전에 글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야. 자, 이제 요거를 먼저 기준으로 해볼까요? 자, 알아봤대, 과거에. 근데 본 적이 있는 건 뭐야? 그러면 이거보다 더 전이잖아. 과거보다 더 전이니까 뭐로 써야 돼요? had pp, had seen으로 써야 되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have seen을 맞다라고 생각하려면 여기를 뭘 써주면 될까요? ed를 빼주면 되겠죠, 그지? 나는 글을 즉시 알아본다. 왜냐면 전에 봤기 때문에 이거잖아.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요거 그림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면 돼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영어에서는 더 저는 대과거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자, 근데 요 대과거라는 개념에서 요거의 기준은 과거야, 과거. 알겠어? 현재를 기준으로 했으니 얘도 과거고 얘도 과거예요. 오케이? 기준이 뭐가 되냐에 따라서 얘랑 이 개념이 생기는 거니까.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뭐야? have, pp. 과거 이전에 had, pp잖아. 그지? 요 그림을 잘 기억하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거 다 이해해야 돼. when이면 was고 since면 has been이 맞다 까지 이해해주면 좋고, 여기도 recognized 일 때는 had seen이 맞는 거고, recognize 하면 have seen이 맞다, 이것도 생각을 해주라고. 이걸 이 개념으로. 자, 그 다음에 320번. 자, 여기도 뭐예요? 자, 거의 11분이 흘러가 있었어. 자, 뭐 했을 때? 선수들이 항의하는 걸, 심판한테 항의하는 걸 멈췄을 때 이거예요. 자, 요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멈춘 거고, 시간이 흘러간 건 더 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head, gone으로 바꿔야 되는데, 자, 요거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잘 정리하면, 자, 축구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휘슬을 분 거야, 파울하고. 그리고 나서 선수들이 뭐 한 거예요? 항의를 한 거죠? 이게 왜 파울이냐고. 그리고 막 항의를 계속했어. 그러다 항의를 뭐 한 거야? 스탑트 한 거잖아. 멈췄잖아. 그죠? 그런데 11분이 거의 흘러가 있었다. 이게 되는 거죠. 자, 멈춘 건 과거고, 흘러가 있었던 건 언제야? 시간이 흐른 건 더 전이잖아.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전. 과거보다 더 전이니까 head pp의 형태를 써줘야 된다. 이거지. 이해돼요? 자, 왜냐면 has gone by나 had gone by나 우리말 해석은 똑같아요. 시간이 흘러가 있었다, 흘러갔다,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다고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324번. 자, 여기도 if절이 부사절이 앞에 있을 수도 있지만 뒤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얘도 봐봐. 우리가 그것들을 존중한다면 이거야. 아직 존중하지 않았잖아, 그죠? 그러나 뭐를 쓰진 않는다? 미를 쓰지 않는다, 이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 부사절에 will을 쓰지 않는 거지 주절에는 will을 쓸 수 있어요. 내용에 따라 꼭 못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쓸 수는 있다고, 알겠지? 나중에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 자,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거 them 뭐예요? 얘가 가리키는 건 여기서는 differences라고 했어,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무조건 해석하지 말고 그것들 또는 요 차이점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지, 그지?
대명사 영어에서 중요해. 여기서 선생님, 자 지금 우리가 이 처음에 이 첫일무로 나갈 때는 되게 천천히 꼼꼼하게 나가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은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꼼꼼히 나갈 때 자기가 꼼꼼하게 보세요. 잘 챙겨서 보고. 알겠어? 놓치지 말고. 지금 친구들 잘하고 있는데 되게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니네 내신 들어가면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막 반복할 시간은 없어요. 내신부터는 이제 실전이야. 3월 2일부터는 이제 실전이라고, 실전. 그러면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요거 요거야, 요거 요거야 이렇게 해주면서 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거 계속 연습하고 반복하는 거지, 이거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할 시간은 없단 말이에요.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꼼꼼히 잘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328번. 자, 뭐냐. 우선은 여기서의 포인트는 to see가 아니라 to have seen이라는 형태를 보고, 아 얘가 요 기준 시제보다 더 전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볼 줄 알아야 돼. 알겠어? 자, 요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거 좀 이따 나오는 거지만, 알지? 여기는 이제 시제랑 관련돼서 먼저 선생님 문제를 내본 건데, 자 봐봐. 농부들은 주장했다야. 아, 그 농부는 주장했다야. 한 농부가, 그죠? 하늘에서 UFO를 본 것을 주장했다 라고 해도 의미가 틀리진 않아. 그치? 근데 오늘 해석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거 나 알아요 라는 걸 선생님한테 알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대학교 가면 프리젠테이션을 많이 해요. 프리젠테이션 수업은 좋은 거야. 교수들이 귀찮아서 하는 거지만. 됐어? 너희들한테 좋다고, 학생들한테. 왜? 프리젠테이션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프리젠테이션을 하려면 전체적인 걸 알아야 돼. 어느 정도. 그래야지 자기가 앞에서 설명을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오픈북? 오픈북도 책 있다고 시험 잘 보는 거 아니에요. 오픈북은 다만 암기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거야. 그지? 그래서 내가 책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쓸 수 있는 거야. 대학교 때. 암기하는 부담만 줄여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이해를 하고 알아야 하는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선생님한테 이거를 해석을 할 때 나 이거 알아요 확실히 라는 걸 표현을 해줘야지, 니네가 해석을 쓸 때.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문법적으로는 얘가, 아 얘가 얘보다 더 과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 써줘야 돼요? 기준이 과거야. 과거보다 더 전이니까 had seen을 써주면 되죠. 됐어? 요 그림만 선이 잘 기억하면 돼요. 그림 어렵지도 않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밑에 번, 331번은 나는 지금 자랑스러워. 뭐를? 뭐가 자랑스러워요? 마라톤을 예전에 완주했었던 것을 자랑스러워 한다잖아. having pp니까. 그죠? 됐어? 근데 기준이 뭐야? 현재예요. 지금 자랑스러워 하는 거야. 근데 이 현재보다 더 저는 뭐예요? 과거죠, 첫 번째. 그래서 completed 써줘도 되고, 그 다음에 현재보다 과거는 하나가 더 있어. 자,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거, 현재보다 과거니까 head pp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 끝나는 거야. head pp라는 건 기준이 과거일 때 말이 나온 거고, 현재는 여기까지, 이 한 칸까지만이야, 한 칸까지. 현재일 때, 현재보다 더 저는 과거랑 have pp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have completed도 괜찮은 거지. 두 개가 다 가능하다고 했잖아. 이해돼요? 기계적인 끄덕임 아니야, 완태 또? 다 맞았어, 안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좋아. 자, 그 다음에 리뷰 해볼게요. 숙제한 거 우리. 자, 우리 친구들이 잘 했는데, 보시지. 자, 봐봐. 선생님이 거기다가 여기 부분은 해석이 조금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게 했어도 거기를 고쳐줬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해석이 틀린 건 아니야, 솔직히. 자, 요거를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선 요거를 예를 들면, 자, 나는 만족해. 뭐를 만족한대? 작년에 많은 스포츠를 시도해서 만족해. 이렇게 한 친구들이 많아요. 시도해서. 자, 그 해석도 틀린 거 아니야. 알겠어? 근데 선생님 그랬잖아. 나 안다. 나 이거 알아, 확실히. 표현해 주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만족해, 지금. 작년에 많은 스포츠를 시도했던 것에, 했던 것을.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살려주라고. 그래야지 선생님이, 아, 이 친구가 확실히 아는구나. 그리고 그게 메타인지에요, 어떻게 보면. 알겠어? 어, 배운 거를, 뭐가, 내가 어떤 게 포인트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알겠어,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완태이 씨부러 선생님한테 저번에 속였어. 이번에 완벽하게 했어요 하더니. 자, 근데 선생님은 그래도 아 완태 해석한 걸 보고 선생님이 좀 이렇게 기뻤어요. 자, 왜 완태가 답안지를 보고 그러는 건 아니다. 그지? 알겠어? 자. 씬이죠, 씬. 씬이 아니라. 해부 PP에 이거 봐야지. 씬이 아니라 씬. 씬은 뭐뭐처럼 보이다지만 이거 그냥 씨, so의 과거잖아. 씨의 과거. 아, PP. 여기 왜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뜻이 왜 나와? 알겠어? 완태가 해봐.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자, 아까 했던 거, 선생님 했던 거야. 한 농부는 뭐 했다? 328번. 한 농부는? 주장했다. 그래, 주장했다. 뭐를 주장했다? 하늘에서 UFO를 봤던 것을 주장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왜 또 씬으로 해석하고. 자, 선생님이 또 한 번 크게 웃었어요. 자, attended야. attended. 동사잖아. attention이 아니라. 여기 왜 집중이 왜 나와? 왜? attend. attend 뭐예요? 참여하다. 출석하다. 이런 뜻이잖아. 해석을 하고 이상했을 텐데. 해봐 그러면. 자, 그것은 도움이 됐다야. 그지? 그것이 뭔데? 그것이 뭔데? 그것이 뭐야? 책을 봤던 것? 그래, 가주어죠? 그지? 그리고 여기가 진주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것이라고 해석했어도 우리 친구들이 얘가 가리키는 게 대명사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얘가 가리키는 게 뭔지 고민해야 돼. 그래서 얘는 그리고 한 문장이니까 앞에 없어, 당연히. 그럼 얘가 가리키는 건 이거죠, 이거. 그치? 자, 뭐 한 거? 책을 검토, 리뷰 했던 것은 도움이 됐다. 뭐 했을 때? 뭐 하기 전에? 내가 그 역사 수업에 참석하기 전에, 알겠죠? 들어가기 전에. 자, 그 다음에 330번은 앞에를 틀린 게 아니라, 자, 이 대시예요. 접속사 대. 자, 우리 배운 거잖아. 명사구, 명사를 한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배운 거잖아요. 자, 명사절 첫 번째가 대절 아니에요? 대 다음에 주어 동사 온 거, 접속사 대. 그지?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대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기본 해석. 아무도 몰라? 준서! 이거 기본 해석. 공감해서 날아갔다 왔어. 왜 뭐 해석을 했나? 그건 so that 아니에요? so that? 아, 네. 자, 그죠? 아, 머릿속에 헷갈리죠? 그러니까 여러 번 보는 거야. 자, 민재! 접속사 대 주어 동사 해석 어떻게 했어? 기본에서 몰랐어. 이런 씨. 자, 여기랑 같이 있는 게 뭐야? 의주도 if나 where 주도 동사잖아. 대 주어 동사에서 어떻게 해요? 접속사 대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라는 것. 알겠지? 우리 친구들이 해석하면서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 그럼 자연스럽게 되면 문제는 없어요. 알겠지? 근데 여기가 안 되는, 요거 대슬 잘못 본 친구들이 있으니까. 여기 많이 선이 체크해 놓은 친구들은 요거를 우선 머릿속에 한번 다시 떠올려봐. 그럼 주어가 동사라는 것이야. 자, 그러면은 1이나 요거 한번 해석해봐. 여기만. 이거 앞에 건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줄 친 부분. 자, be going to도 저 우리 배운 거잖아. 뭐뭐 할 것이다. 예정이다. 자, 너는 뭐예요? 모든 것에서 실패할 것이다. 근데 것이 다잖아.
그러면 이 that을 살려주면 너가 모든 것에 실패할 것이라는 것 이거잖아요, 그죠? 실패할 거라는 것, 뭐 이렇게 했죠? 됐어? 자, 그럼 이제 앞에 거랑 연결해 볼게. 자, 예전에 실패했던 것은 동명사죠, 그죠? 예전에 실패했던 것은 대디아를 의미하지는 않아. 대디아 뭐예요? 너가 모든 것에서 실패할 거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 자, 명사절이고 지금 목적어 자리에 왔으니까 을을 붙여주면 되잖아. 그치? 직역을 할 때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좀 자연스럽게 될 때는 뭐뭐라고 뭐 이렇게 되기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은이하고 진우도 이 구조가 틀리진 않았지만 이 과거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해서 해석할 때 해주라고. 알겠어? 근데 해석하라는 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알겠어? 근데 해석을 적어주긴 한단 말이야. 그러면 해석을 보고 만약에 여기 예전에 실패한 것이라고 안 돼 있고 했던 것이라고 학교 선생님이 적어줬다. 그러면 그거에서 해석해서 아 지금 요거 그 파트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야 되잖아. 자, 332번 왜 완태라고 적혀있죠? 완태 어떻게 해서 완태 해석한 거 읽어봐. 야, 못했어? 못해가지고 선생님 적어. 자, 완태 씨 왜 이거 어렵지도 않은데 포기했어 이씨. 집에 빨리 가려고. 자, 완태가 해봐야죠. 자, 존 바디는 is the only scientist. 해석. 과학자 그래. 왜 진우를 몰라. 왜 진우를 자꾸 나만 봐 나만. 자, 이 존은 뭐다? 과학자다. 언니는 왜 빼먹어? 오직. 자, 이러니까 안 되죠. 자, 언니가 오직이란 뜻이 있죠? 그치? 근데 지금 읽으면 형용사로 쓰니까 부사가 아니라 only scientist. 그러면 이때는 형용사로 쓸 때 뜻이 뭐냐? 유일한이죠, 유일한. 알겠어? 알겠어? 저거 이 새끼야!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자, 해봐, 그러면. 존은 뭐다? 뭐다? 유일한 과학자다. 그래, 존은 유일한 과학자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투부정사. 우리 투부정사 전체적으로 할 때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형용사 용법이 있어요. 뭐뭐 하는. 그치? 근데 여기는 have pp니까 뭐야? 받은. 이라고 해도 돼, 솔직히. 근데 이거 살려주면. 어떻게 하면 돼? 노벨상을, 두 개의 노벨상을 해부 PP까지 살려주면 받았던 그래. 넣어주면 더 좋잖아. 나 이거 알아요. 표시해주는 거잖아, 그지? 자, 받았던 유일한 과학자다. 자, 물리학 분야에서 카테고리 범주, 그죠? 이런 식으로 포기하지 말고 해. 그리고 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완태? 근데 왜 339번에 자 완태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봐. 이 비지터를 빅토리로 봤어요. 빅토리. 아, 비지터. 비지터 방문객을 뭐 승리자 막 이렇게. 아, 저기 거지 같이 무슨 일이 있었어? 자, 300그 다음에 53번 볼게요. 353번. 예은이가 한번 해볼까? 자, 여기 봐봐. 우선 여기 might라는 조동사가 나왔잖아. 그럼 여기 앞에까지가 주어야. 그러면은 accepting your flaws 예요 그치? 자, 근데 accepting을 찾으면 뜻이 뭔가를 받아들이는 이라는 현재 분사의 뜻이 있어. 그래서 뭐 수용하는, 용인하는 이런 거. 근데 지금 봐봐. 여기는 지금 주어 자리에 얘가 쓰였죠. 그럼 얘가 동명사 주어란 말이야. 그러면 그리고 이 단어를 모를 때는 accepting을 찾으면 안 되고 그러면 accept만 찾아야지.
그럼 받아들이다 라는 동사라고. 그러면 너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 그 통명사죠. 우리 배운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찾을 때 요거만 찾아야 된다. 알겠어? 자, 너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케이? 자, 원태 lead to personal growth까지. 자, personal growth는 개인적인 성장, 개인의 성장. 해서 완태. 왜 개인주의가 왜 나와, 이 개인주의자야? 알겠어? 알겠어? 퍼스널 개인의, 알겠어? 개인주의와 개인은 다른 거죠? 개인의 성장을 뭐 할 수 있다? 리드. 자, 리더가 지도자죠? 그치? 왜 리더가 지도자인 거야? 이끄니까. 리드는 이끌다는 뜻이잖아. 개인적인 성장으로 이끌지도 모른다. 알겠어? 자, and change야. 자, 준서. 이게 B죠? A가 뭐예요? 그래. 근데 왜 이거를 동사처럼 해서 그래? A가 얘잖아. 명사잖아, 명사. Change는 명사 뜻도 있잖아, 변화. 그럼 이거 해서 어떻게 돼요? 자, 너의 결점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의 단점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적인 성장 그리고 변화를 이끌지도 모른다 해야 되지. 한 문장인데 왜 동사가 두 번이나 나오냐고. 다 왜 그래요? 왜? 왜? 알겠어? 자, 그 다음에 355번 볼게요. 자, 355번은 우리 친구들이 자, 요 뭐 해석을 못했다기보다는 관계대명사 때문에 그래요. 자, 관계대명사. 자, 선생님하고는 아직 안 배웠지만 원래 중학교 때 배우기도 하고, 근데 우리 친구들이 관계대명사를 자꾸 문법적으로만 다가가니까 머릿속에 안 남는 거야.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고등학교 때 엄청 중요해. 근데 엄청 중요해서 아무 때나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니네가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냥 툭 던져줘. 알겠지? 그러니까 나중에 할 거지만 다다음 시간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지금 선생님이 그냥 맛만 보여주면 한번 해봐, 적용하는 거. 그때 연습하겠지만. 자, a single moment. 자, 이때는 싱글이 그 싱글이 아니야. 그 외로운 그런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only 같은 개념이야. 단 한 순간이, 짧은 순간이 이런 말이야. 알겠지? 단 한 순간이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대요. 자, 딴따미. 이건 부연 설명이야. 뭐 해석 뭐 그냥 자연스럽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Be open. 자, 동사 원형 문장이 맨 앞에 왔잖아. 그럼 무슨 문이에요? 명령문. 그럼 open 되라. open 해라. 마음을 열어라. 이거죠. 자, 뭐에 마음을 열래? 선물 같은 chance야, chance. 뭐 이거 기회 같은 선물 봐. 이렇게 하기가 여기가 좀 틀린 친구도 많아요. 선물 같은 기회에 마음을 열어라. open 해라. 받아들여라.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는 이 명사를 꾸며준다 그랬어. 자, 근데 이거 꾸며주기 전에 뒤에 문장을 먼저 해볼게요. 자, 뒤에 문장 진우가 The world might bring to your fish. 그냥 이거 그대로. 모르는 단어 있어? 모르는 단어 물어봐. 자, 뭐는? 세상. 세상은 뭐에? 너의 발? 발에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죠. 그지? 자, 발 앞에다 가져다 준다는 게 뭐예요?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쉬운 거, 그지? 발 앞에다 그냥 딱 떠먹기 좋게 가져다 준다는 거잖아. 발 앞에다. 그지? 우선 내용은 그거고, 자, 세상은 너의 발에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 이거지. 근데, 이렇게 주어가 있을 때 관계되면서 얘를 은는 이가를 적절히 바꿔주면 돼. 그리고 꾸며주는 거니까 명사를 꾸며주니까 마지막에 니은을 붙여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예은이가 이거. 자, 선물 같은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 세상 이 너의 발에 앞에 가져다 줄지도 모르는 기회.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러니까 오픈에 마음을 열어 세상이 너의 발 앞에 가져다 줄지도 모르는 선물 같은 기회에 마음을 열어라. 알겠죠? 왜? 어떤 한 순간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 그러니까 순간 나한테 기회가 올 때 잘 잡으라는 얘기잖아, 내용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58번도 뭐냐? 자, 그 다음에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한 친구도 있고 오늘
저번 시간 숙제 아니었던 건데 막 한 친구도 있던데. 자, 358, 359번 볼 건데. 자, 우선 초보정사 꾸며주는 거예요, 여기는. 자, 최고의 방법, 어떤 방법? 그 질문에 대답하는 최고의 방법은? 알겠어? 자, 근데 우선 첫 번째 여기를 틀린 친구도 있어. 자, 근데 지금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 해볼게요. 자, 조동사니까 비 온 거야. 근데 요거 해석하기 어려우면, 자, is to focus on the things 까지만 해볼게요. 완태가 고개 또 기계적으로 흔들었으니까 해봐. 자, 그 질문에 대답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언가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 자, my hobby is to collect stamps죠. 내 취미는 우표를 모으는 것 이꼴이다. 알겠어? 그럼 우드가 들어가면 우드는 그냥 뭐뭐일 것이다잖아. 민재 하품을 쓰니까. 자,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무언가에 집중하는 그래 것일 것이다 하면 되잖아요. must면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됐어 안 됐어? 여기. 자, 근데 여기도 관계대명사예요. 매러가 있어서 여기를 그 문제 이렇게 하는 순간 틀린 거야. 자, 매러가 동사로는 무슨 뜻이 있다고 했죠? 매러. 매러. 첫 시간에서 기억이 안 나죠? 자, 중요하다는 뜻이 있잖아. 중요하다. 그럼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일 거야. 이거죠. 자, 그럼 내용을 볼까요? 그 질문에 대한 최고의 해결 방법은 중요한 거에 집중하는 거야. 이거죠.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문제에 집중하고 있지. 근데 우선순위, 그러니까 중요한 거에 먼저 집중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59번은 자, 요 as 때문이에요. as 때문에. 자, 요 as의 해석이 지금 중요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요거를 고민했으면 우리 친구들이 잘한 거야. 알겠어?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왜 그러냐? 자, as의 뜻은 졸라 많아요. 웬만한 뜻은 다 있어. 알겠어? 어, 나중에 이제 분사구문 같은 거 할 때 모르겠으면 as 쓰면 돼. 근데 어쨌든 요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볼게. 민재야, 요 as를 뜻이 졸라 많은데 알겠어? 뭐로 하면 안 될까요? 아, 주관식이라 너무 어려운가? 자, 1번 뭐뭐처럼, 2번 뭐뭐하듯이, 3번 뭐뭐할 때, 4번 뭐뭐 때문에. 알아보겠죠? 뭐는 안 될까요? 객관식으로 물어봤어요. 2번 뭐뭐 하듯이. 근데 안 돼? 꺼져 이 꺼져 이 꺼져. 자, 왜 그래요? 자, 지금 선생님 선생님이 지금 물어본 포인트가 딱 캐치가 되는 사람 대답해 보세요. 뭐는 안 돼요? 1, 2, 3, 4 중에 뭐뭐 하는 것처럼, 뭐뭐 하듯이, 뭐뭐 할 때, 뭐뭐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예은이 때문에? 땡! 1번. 어? 1번. 1번? 땡! 자, 뭐예요? 뭐예요? 선생님 포인트를 못 잡고 있어, 우리 친구들이. 자, 이거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봐봐, 여기 뭐가 있어요? will! will 있잖아, 아까 했잖아. 시간이나 조건 부사들에서는 뭐를 쓰지 않는다? will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때는 아닐 거 아니야, 때는. 그래서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거 해석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하면 돼. 알겠어? 근데 만약에 뭐뭐 할 때 뭐뭐 라면이라고 한 친구가 있다면 그거는 요 개념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만재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선생님의 포인트를 왜 못 잡아요? 다 못 잡았잖아요. 다 못 잡았지 그치? 선생님은 민재는 잡을 줄 알았어. 기대를 했는데. 만재. 선생님 지금 말하는 거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will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아. 알겠어?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아, will이 있으니까 요 as를 때라 뭐뭐라면이라고 하지 않는 것까지 생각해주면 좋겠죠. 그치? 그러면 이거 이 개념을 확실히 아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그 해석상에는 답지상에는 드시로 돼 있어요.
자, 너가 이해하듯이, 알지? 너가 이해하듯이 우리는 이 안전 규칙에 대한 예외를 만들 수 없어. 예외는 없다. 너도 이해해주다시피 그렇게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저것 때문에 그냥 물어봤어. 자, 그다음에 360번은 자, 이거 봐봐. 우선 자, 완태 진우. 자, 진우, 진우가 할 것 같이.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이승 어디 갔어? 어. 사실이 아닐 것이다. 그래, 그렇게 해도 되고. 만약에 그거 적용하면 우리 메타인지 캔낫 추측으로 쓸 때 뭐야? 뭐뭐 일리가 없다. 그치? 어. 좀 전에 진호가 해석한 게 틀리다는 게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거기 위에 적혀 있는 거 그대로 적용해보는 연습도 해보라고. 자, 공부는 너희들만의 해석 방법이나 뭔가가 생기기 전에는 어떤 기준점이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기준점이 뭐예요? 책이 있는 거야, 책. 그걸 적용해보는 연습도 하고. 캔다, 뭐뭐 일리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진실? 그것이 뭔데? 그러면 그가 지금. 그쵸. 자, 요거 그것이 앞에 가리킬 데가 없을 거라. 분명 이건 한 문장이니까 그냥 가주어잖아. 데디아가 진주어고. 그죠? 그러니까 그것, 요거를 그것이라고 해석을 했어도 데디아가 진주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체크한 정도 있어요. 자, 그러면 데디야 예은이가 해봐. He is home now. 집이다. 그래, 집에 있다라고 해도 되고, 그죠? 비동사 이다 있다 되다. 그는 지금 집이다라는 이것도 접속사 되시잖아. 주어가 동사라는 것. 그럼 예은이가 이제 저 이거 먼저 읽었어요. 대까지. 그가 지금 집이 것은 진실 일리가 없다가 되겠죠.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대절을 잘 못하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63번 또 완태 무슨 일이 있었죠? 대어리즈 대어라 뭐야 우선 완태. 대어리즈 대어라. 대어리즈 대어라 뭐야? 여기. 대어리즈 뭐야? 대어리즈 대어라. 수거. There is a bench. There is a book. Book. 책이? 자, 모르면 적어놔. 모르면 적어놔. 자, there is, there라 뭐죠? 다른 친구들? 뭐뭐가 있다 라는 수거잖아. 알겠지? 몰랐으면 적어놔. 몰랐을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364번 진우야, 나한테 저 새끼 점수 안 적었어 이거. 대어리즈 대어라. 적었어? 오케이 오케이. 아, 미안해 선생님, 나한테도 또 의심했어요. 안 적었을까 봐. 자, 364번에서는 거의 다 틀렸어요. 자, 요 deal with 수거야. 자주 나오는 수거니까 거기 적혀져 있는 친구들도 다시 한번 보고 안 적혀 있으면 적어놓으세요. 자, deal with는 무엇을 다루다 또는 무엇을 뭐 해결하다 이런 거야. 처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 딜한다 그러잖아. 그때는 이제 거래야. 거래. 딜한다. 그죠? 근데 딜 위드 자주 나오는 수거니까 체크해 두세요. 자주 나오는 거야. 자, 그다음에 366번 볼게요. 자, 366번 보면 자, 이것도 관계되면서 때문에 그래. 자, 히린이가 한번 해 보세요. 자, 몇몇 작은 다이노사우루스, 뭐야, 공룡들은, 근데 얘가 관계되면서야. 이러이러한 공룡들이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did not fly까지 가야 돼요. 왜 새로운 동사가 나왔죠? 자, 그럼 어떤 공룡들이야? 날지 못한. 그래, 날지 못했던. 이라고 해도 못하느냐고 해서 상관없어요. 자, 날지 못하는, 못했던 몇몇 작은 공룡들은, 자, 뭐를 갖고 있었대? feeder, 깃털을 가지고 있었대. 자, 날지 못하는 동물 공룡인데도 깃털을 갖고 있었대요. 자, 그 깃털들은 might have pp야. 그러면 뭐예요?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그제? 뭐를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keeping warm, 따뜻함을 유지하는 거. 그죠?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을 위한 것이었을지도 몰라. 뭐가 아니라
flying 날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죠? 날지 못하는데도 깃털이 있었다는 건 따뜻함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숙제였죠. 그죠? 어, 밑에 한 친구들 있나 여기는? 이거는 오늘 숙제인데. 자 오케이 지금 졸리니까 자 10분간 휴식. 졸린 친구들은 자세요. 졸린 친구들 좀. 이거 응결이 왜 안 하는데?